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쓴 글인데요. 이분이 뭐 종편에도 많이 그 전에 방송하고 그런 분인데 실명으로 썼기 때문에 저도 실명으로 드립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하루 이틀 사이에 부정선거에 관련한 건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본다. 명색이 대법관이 선거 무효 소송 재판하면서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짙은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감정 목적물로 삼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신청을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유효표로 분류한 후 선관위에 반환해버렸다.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는 선관위가 구매한 앱슨 프린터, 규격 프린터 롤지 거는 거치대와 고정틀의 간격, 롤지를 넣는 입구의 너비 및 위치, 롤지를 넣은 후 좌우로 흔들리거나 롤지 위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탭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쇄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쓰는 20 내지 30만 원 또는 7, 80만 원짜리 프린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현장에서 원고 측이 앱슨 프린터의 규격 설명서상 1평방미터당 롤지의 무게가 100g이므로 가로 세로 10cm, 15.4cm이면 1장 한 장당 1.54g이고 100장이면 154g인데 실제 사전투표지 100장은 260g이 넘었다. 인천 연수구 재검표 현장에서 인쇄업 경력 20년이 넘는다고는 분이 지적한 바대로 중국산 용지 1평방미터당 150g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곧 재검표 현장의 사전투표지가 앱슨 프린터의 규격 용지로 프린팅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걸 감정 목적물로 삼기 위해 별도 분리 보관을 요청했으나 묵살했다. 이게 말이 되나? 정식으로 무게 측정하여 조서 기재하자는 것도 묵살, 사전투표지를 선관위에 돌려주어 버렸다고? 진실을 규명하여 재판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 저 정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차후 감정을 위해 사전투표지 전량을 별도 분리 보관했어야 한다. 수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 이 차기환 변호사가 제가 판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 이 현장에 재검표 현장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투표지가 이상하면은 이게 증거 목록으로 하자고 변호인단 측이 이제 주장을 하면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에 이 차기환 변호사가 충격을 넘어서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정 투표지가 의심되는 건데 이거를 왜 증거열로 안 받아들이냐? 이거는 재판부 측의 증거 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 연수구일 거, 그다음에 양산 거, 엊그저께 영등포을 거 다 이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막 회피 내지는 뭉개고 이런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 현장에는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인쇄업자 프린트에 대한 전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변호사들이 여러 명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제 관전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황교안 후보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공안 검사 출신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뭉갤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봤다면 아 이봉규 가짜뉴스다 뭐 극우 꼴통이다 그러고 뭉개겠지만 이런 차기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뭉갤 수가 없습니다. 빨리 손드세요. 조재현 대법관님, 천대엽 대법관님 사실대로 솔로몬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요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역사에 뿐만 아니라 당대에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알았어 이제. 교수들, 세계적인 통계학자서부터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충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뭉갠다고요? 하하하. 잠시는 뭉갤 수 있겠죠. 아, 안 돼요. 이분들 가만 안 있어요. 저도 가만 안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뭐 뽕평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45%가 넘게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25%밖에 안 돼요. 그럼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준석은 왜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런 사람을 여론조사 띄워서 당대표 만들었을까요? 국민의힘 금빠지다는 사람들은 왜 뭐가 두려워서 안 할, 주장을 안 할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지는 금빠지 달았기 때문에. 재선거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재선거하려면 피곤하죠. 돈 들어가죠. 또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또 당선될 보장이 없으니까 아예 뭉개는 거예요. 이중대예요. 그러니까 이중대. 암묵적인 예, 카르텔. 누구하고 카르텔? 자, 청와대, 민주당, 양정철 등등, 조혜주 등등. 예? 그다음에 선관이 높은 사람, 대법관들이잖아요. 예? 대법본 다 카르텔. 여기에 언론, 주요 언론, 그다음에 국민의힘 배지들. 이게 다 카르텔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친구고 선후배고 이래요.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하는 사람들이. 다 뭐 서울대, 고대, 뭐 연대 이런 데 뭐 법대 어디 뭐 사법연수원 몇 기 이러면서 이러고 다 헤쳐먹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만 부정에 당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당하고 말라고요? 에이, 안 되지. 안 돼.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앱만 해야 넘어가죠.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완전히 이거 안 밝히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더 이상 나라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지금 재검표하는 판사님들, 대법관님들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사태 일어나면요, 누가 책임질까요? 바로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쫙 온다. 여러분입니다. 야, 윤복희 노래구나. 윤복희 누구? 판사들 여러분. 그다음 누구? 국민의힘 여러분. 대선 주자 여러분. 언론의 주요 언론의 편집국장, 뭐 보도본부장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 오늘 좀 들어야 되겠네.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웃을 일 같아요. 그 책임 여러분. 웃는지 피눈물 쏟는지 감옥 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죠? 여러분.